27일 저녁 그룹 엠믹스는 자사의 신곡 대시로 SBS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서 생애 처음으로 1위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엠믹스가 대시로 1위에 올랐으며 이들은 1위 후보로 선정된 임재현의 비의 랩소디와 태연의 2X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엠믹스는 이 자리에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JYP 엔터테인먼트 식구들에게 너무 감사하며 팬들에게도 큰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여러분이 최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동일한 소속사인 그룹 이치의 멤버인 윤하도 엠믹스의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대시는 다이내믹한 전개가 돋보이는 곡으로 발매와 동시에 멜론 톱백 및 핫백 차트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인기가요에는 엠믹스 외에도 김재환, 류지연, 우주소녀 설아, 시스타 19, 식스, 최예나, 오라워즈, 이븐, 있지, 투어스, 트리플 S, 아리아, 파우, 하이키, 후이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